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형 가전 중 하나로 전자레인지를 빼놓을 수 없죠. 간편하게 냉동식품을 데우는 건 기본이고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요리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전자레인지 활용법을 준비했어요. 전기세가 아깝지 않은 전자레인지 이색 활용법,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눅눅한 김을 바삭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전자레인지 활용법이죠? 접시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눅눅해진 김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로 10에서 20초 정도 돌려주면 돼요. 한 번에 다 먹지 못해서 눅눅해진 김은 전자레인지로 바삭하게 되살려 보세요. 참고로 눅눅해진 과자도 가능하답니다. 조미료를 담아놓은 용기를 보면 안에서 내용물이 뭉쳐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설탕이 잘 굳는 편인 것 같아요. 뒤집어서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할 만큼 딱딱하게 굳은 조미료를 전자레인지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접시에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굳은 조미료를 쏟은 다음 전자레인지로 30초 정도 돌리면 조미료 속 수분이 증발해서 다시 부드럽게 풀어져요. 또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조미료 속 세균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반찬 없을 때는 계란프라이가 최고죠? 계란후라이를 할 때 가스를 사용하거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해요. 그릇에 계란을 깨뜨려서 담고 가열하는 중에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미리 살짝 터트려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끝이에요. 30초에서 40초 정도 돌리면 노른자가 살아있는 반숙, 1분 정도 돌리면 완숙이 되는데요. 기름기 없이 아주 담백하고 깔끔해서 정말 맛있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는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변기보다 더럽다고 하죠. 행주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불에 삶기도 하지만 전자레인지로도 간편하게 소독이 가능해요. 종이컵 기준으로 식초 2컵, 물 2컵, 그리고 주방세제는 소주잔으로 3분의 1컵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행주를 넣고 직접 만든 세제를 부어요. 이제 전자레인지로 4분만 돌려주면 뜨거운 불 위에서 삶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행주 소독이 끝나고 수세미를 넣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하면 일석이조랍니다. 전자레인지로 소독한 행주와 수세미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햇볕에 건조시켜서
세균 걱정 없이 사용해보세요. 레몬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레몬즙을 넣을 때 직접 레몬을 착즙해서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착즙이 가능해요. 반으로 자른 레몬을 전자레인지로 10초에서 20초만 돌려주면 끝! 레몬은 껍질이 두꺼워서 스퀴즈 없이 맨손으로 주물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전자레인지로 살짝만 데우면 맨손으로도 알뜰하게 즙을 짤 수 있어요. 참치나 옥수수콘처럼 통조림 음식이 남았을 때는 대충 보관하면 세균이 금방 번식한다고 해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밀폐 용기에 남은 통조림 음식을 담고 랩을 씌워주세요. 그 다음 포크로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전자레인지로 20초만 데워주시면 돼요. 따뜻하게 데워진 통조림 음식은 한김 식혀서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하면 세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주방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음식을 담거나 직접 입을 대고 먹는 식기류는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설거지만으로는 2% 부족한 부분을 전자레인지로 채울 수 있어요. 깨끗하게 설거지한 그릇에 아주 약간만 물을 담고 전자레인지로 1분만 돌려주면 세균 오염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또 컵에서 나는 물비린내 제거에도 효과 만점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자레인지는 더 쓸모가 많은 것 같죠? 전자레인지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전기세가 아깝지 않은 전자레인지 활용 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